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웃음) 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을 오른팔을 기준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골프 스윙은 왼팔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프 스윙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좀 강하게, 세게 뭐 휘둘러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이 오른팔에 너무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서 오른팔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프 스윙은 될 수 있으면 왼팔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백스윙에서는 오른팔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백스윙에서는 이 오른팔이 스윙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팔을 좀 잘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스윙에서 이 왼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상 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펴진 팔은 좀 감각적으로 좀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팔은 뭐 굽혀지고 접히는 팔이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굽혀지고 접히는 팔이기 때문에 이 굽혀지고 접혀지는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백스윙의 변화를 조금 더 예민하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팔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먼저 백스윙의 높이가 뭐 너무 높고 너무 낮고 뭐 너무 업라이트하고 너무 플랫한 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백스윙을 올렸을 때 백스윙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는 것은 이 왼팔의 위치죠. 왼팔의 위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걸 약간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른팔이 얼마만큼 굽혀졌는지 뭐 펴져 있는지 많이 굽혀져 있는지 이런 측면으로도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왼팔은 거의 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왼팔을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좀 감각적으로 둔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래서 뭔가 왼팔로 이런 스윙의 높이를 조절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반대로 오른팔은 이 굽혀지는 정도를 다르게 해서 오른팔이 조금 더 펴지면 백스윙이 업라이트해지고요. 오른팔이 좀 더 굽혀지면 백스윙이 조금 더 플랫해지는 것처럼 좀 더 쉽게 조금 더 간단하게 백스윙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의 크기나 다른 부분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팔은 굽혀지고 접히는 팔이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오른팔은 굽혀지고 접히는 팔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잘 조절을 하면 백스윙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예민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스윙에서는 오른팔을 기준으로 감각을 잡고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몇 가지 살펴보면요. 백스윙을 이 시작하는 구간에서 오른팔이 너무 빨리 굽혀지게 되면 백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팔이 너무 빨리 굽혀지게 되면 상체 회전이 어려워집니다. 오른팔을 처음 준비 상태 그대로 살짝 굽혀진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회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스윙의 궤도가 너무 급격하게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올라가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도 오른팔이 빨리 굽혀지면서 클럽을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팔이 처음 준비 상태 그대로 살짝 펴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오래 길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 주시면 이런 테이크 어웨이의 궤도도 올바르게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백스윙의 크기도 마찬가지죠. 내 오른팔이 상체에서 얼마큼 붙느냐, 얼마큼 떨어지느냐 이 느낌을 기준으로 백스윙의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백스윙이 좀 커지면서 백스윙이 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오른팔이 상체에 어느 정도 붙어있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너무 붙어도 백스윙이 작아질 수는 있겠죠. 적당한 정도를 연습해서 본인에게 맞는 정도를 연습해서 숙달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오른팔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드리면 90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백스윙에서는 오른팔이 굽혀지는 정도도 90도고요. 오른쪽 손목이 접히는 각도도 90도고요. 오른팔과 옆구리죠. 오른팔과 옆구리가 이루는 각도도 90도고요. 그리고 오른팔과 가슴이 이루는 각도도 90도고요. 이렇게 오른팔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골프 스윙이 굉장히 목에 단순한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유연성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90도를 정확히 만드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0도를 만들 필요까지도 없고요. 그 정도 느낌을 기준으로, 그 정도 감각을 기준으로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리고 실제 스윙에서는 상체가 약간 앞으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는 각도까지도 있기 때문에 오른팔을 정확히 90도를 만든다는 게 오히려 좀 어렵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90도라는 것이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 그냥 그 정도를 기준으로 각도를 만들고 연습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런 느낌들이나 이런 감각들을 좀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클럽이 없는 상태에서 상체하고 하체는 평소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편하게 취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오른팔을 정확히 90도를 굽혀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그 상태에서 오른팔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내 오른팔과 옆구리의 각도도 90도로 그리고 내 오른팔과 가슴의 각도도 90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목을 접어서 오른쪽 손목 또한 90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체가 오른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대로 회전을 해주시면 오른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체가 오른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대로 우향우를 해주시면 지금 이 자세가 백스윙에서 오른팔의 자세, 오른팔의 기준이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세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오른팔의 기준이 되는 이 자세에서 왼팔만 오른손 위로 살짝 얹어주시면 지금 이런 형태가 백스윙의 높이나 백스윙의 크기 그리고 뭐 백스윙의 자세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무난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연습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수시로 반복을 해서 자주 반복을 해서 지금 이 자세를 익숙하게 그냥 습관화시켜서 연습을 해주시면 실제 스윙에서도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나오게 되고 아마 좋은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백스윙은 오른팔을 기준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도 말씀드렸는데 여튼 오른팔을 기준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백스윙의 그런 형태, 모양, 뭐 자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 스윙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